목욕탕이나 사우나 이용하시는 분들 옷장 열쇠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. 법적으로 CCTV를 설치하지 못하는 탈의실을 노려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. 이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사우나에 들어갔던 남성이 1시간도 채안돼 밖으로 나갑니다. 목욕탕이나 사우나를 무대로 금품을 훔친 23살 장모 씨입니다. 장 씨는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탈의실에서 옷장을 열고 현금과 상품권만 훔쳤는데 그 수법이 감쪽 같았습니다. 몸을 씻느라 열쇠를 잠시 내려놓은 손님들이 표적이 됐습니다. 재빨리 열쇠를 가져가거나 자신의 열쇠와 바꿔치기 한 다음 금품을 훔치고는 곧장 열쇠를 제자리에 갖다 놓는 방식이었습니다. 현금 나오면 방 위에 올려놓으면 그냥 사람들이 서울이 여겨가지고. 현금과 상품권만 빼내고 지갑은 그대로 남겨놔 손님들은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. 열쇠를 훔쳐가서 돈을 뺀 다음에 열쇠를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놨더라고요. 이 열쇠가 잠깐 사라졌다 나왔는지도 몰랐어요. 돈이 없어졌다 사실 알기 전까지는. 이런 식으로 장 씨가 최근 20여 일 동안 훔친 금품은 460만 원어치. 장 씨는 세뱃돈 등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니는 설 연휴에 집중적으로 탈의실을 털다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. 목욕탕에 출입할 시 열쇠는 반드시 몸에 지니어야 되고 지갑에 현찰을 많이 가지고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. 경찰은 장 씨를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.